예수님, 오늘은 10월 8일 연중 제27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요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두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복음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의 집을 방문하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타가 바빴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타 입장에서는 시중 드는 일은 도와주지 않으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만 있는 마리아가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는 마르타에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고 하십니다. 이 대목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마르타는 활동을 의미하고 마리아는 관상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관상이 활동보다 우선해야 한다거나 마르타는 노동을 뜻하고 마리아는 기도를 뜻하기에 노동보다는 기도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타나 마리아의 마음이 서로 달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르타 역시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접대하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순간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마음 안에 마르타와 마리아의 두 가지 모습을 늘 같이 지니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그분과 일치하여 살고 싶은 마음과 현실에 충실하고자 하는 욕구가 함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두 가지 가운데 무엇 하나를 선택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이 둘을 내삶 안에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 생활에 대한 영감을 얻고 우리 생활을 통하여 신앙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몫을 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마리아 마르타 이야기는 복음 말씀은 그 전에도 또 나왔었는데 한번 다시 또 나오게 되는 말씀인데요. 얼마 전 저희 본당 신부님께서 가는 중에 갑자기 초콜릿 커다란 초콜릿을 꺼내면서 두 개를 꺼내면서 이것을 단두 명에게 나누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일단 먹고 싶으신 분은 손 들으래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손을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 초콜릿을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미사에 오늘 미사에 1년 만에 오시는 분 그리고 가장 멀리 오신 분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딸은 실망했어요. 1년 만에 오신 분이 또 계셨고 또 멀리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외국에서 하다가 이렇게 내려 집에 한국에 오면 신부님 미사에 또 참여하려고 이렇게 오는 가끔 오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 둘에게 돌아갔어요. 실망하고 있는 저희 딸에게 마침 본냐 딸을 보신냐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내가 못 드린 분을 뭐 주고 싶지 않거나 더, 저 분들을 받으신 분들을 높게 평가해서 드리는 게 아니다. 내가 이분들에게 정말 멀리 또 오랜만에 그 좋은 마음으로 마음의 변화로 오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나머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늘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예전에 또 제가 했던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본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주교님 오시면 주방은 항상 며칠 전부터 이렇게 늘 준비를 하고 분주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말씀, 주교님께서 오셔서 좋은 강론하신 걸 놓칠 때도 있어요. 뭐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뭐 뒷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뒤에서 마르타처럼 분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신부님께서 그분들을 놓치고 모두 이제 수고해 주신 이 행사에 수고해 주신 분들을 이렇게 호명하시면서 박수를 주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치 마르타처럼. 근데 아마 신부님도
그 생각을 못 하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깜빡하셨고 놓치신 거지. 아마 늘 그분들을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 마르타에서 예수님께서 마르타를 또 책망하진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 게 우선시 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아침 또는 여유 시간이 될때 또는 저녁 시간에 잠들기 전에 늘 주님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